거센 강풍과 많은 비에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없는 지난 밤이었습니다. 태풍 타파가 핥히고 지나간 울산 지역엔 400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주택의 지붕이 뜯겨나가고 마당 여기저기에는 부서진 지붕의 마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마을회관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들은 지진인 줄 알았어요. 밖에 요 이제 현관에 나오는데 쿵 큰 소리가 놀래가 밤에 잠이 안 오고 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거리고 강풍에 수확기의 배들도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배를 줍는 농민들의 심정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배 생산지인 울주군의 배 낙과율은 10% 정도지만 올 들어 여러 번의 태풍을 겪은 탓에 수확량은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연재해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없고 낙과돼갖고 이거 낙과를 갖다가 어떻게 처분할 건가 그게 이제 최고 걱정이죠. 과수원에선 수확을 앞둔 배들이 이렇게 줄줄이 떨어졌고 곳곳에 멍이 생기고 벌레까지 생기면서 내답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태풍 타파로 226mm의 비가 내리고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이 분 울산에선 표류하던 통선을 찾으러 나선 60대 선주가 숨지고 교통통제를 하던 경찰관이 다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또 요트들이 좌초하고 공장과 주택담장이 무너지는 등 400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자체도 중장비를 동원해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해 토사를 치우는 등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